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빠킹입니다. 자, 오랜만에 모드 소개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의 모드 소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기괴한 모드, 바로 포켓몬 모드. 아, 잠깐만. 리자몽이랑 얘가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이거 말고 일단은 오늘은 삐카츄 사스케 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예, 삐카츄 왁구 보이십니까 여러분? 삐카츄 비율 보소, 미친. 내가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 인형탈 알바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굉장한 비율에 피카츄가 없었는데 굉장히 비율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 발가락 색깔이랑 손가락 색깔, 몸 색깔 마저 노란색이야. 삐까삐까 물론 무빙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카와이하죠? 삐까삐까.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뭐 모드 그냥 잘 어울리나를 보는 그런 리뷰이기 때문에 한번 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평타에서 기본 콤보. 삐까삐까. 전기가. 이게 사스케랑 컨셉이 잘 어울려요. 간다. 다운 콤보. 아니, 피카츄가 화두를? 실화냐, 이거? 자, 그리고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는 없으니까 업 콤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스틱 어택. 간다, 100만 볼트! 호호! 좋아, 좋아. 그 다음은 인술. 화둔! 자, 그리고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니, 천만 볼트다. 100만 볼트가 아니야. 천만 볼트! 피카츄 위험 보소. 여튼 이렇게 해서 피카츄 모드 정말 가벼운 리뷰였고요. 자, 이거 이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아빠킹 대 CPU 매치하고 CPU 대 CPU 매치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킹 대 CPU 매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카츄를 고르고요. 상대 캐릭터로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리자몽이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몽. 그냥 왁구대전이에요. 왁구대전. 아, 일단은 예, 네, 핸디캡 최대치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어디가 좋을까? 포켓몬이 싸울만한 맵 여기가 좋겠다. 아니, 이거 뭐야? 피카츄 체력다니까. 아니, 아, 진짜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카츄의 본체가 나타나 버렸다. 하나 웃겨가지고 지겠네. 오쉣. 비카비카! 비카비카! 비카! 비카츄!
자, 피카츄! 어, 피카피카! 이거 뭐 심슨인데 심슨? 어 거의 심슨인데요? 수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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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노 자마오스루 심슨이다. 자 CPU 대 CPU 매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대 CPU 매치는 우리 사스케 쿤이랑 다시 한번 리자몽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 기술을 인솔을 치돌이로 바꾸는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리자몽 한번 마음껏 싸워보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맵은 이번에는 추운 맵으로 갈게요. 철의 대설원.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네 정말 제가 나루토 게임하면서 이런 모드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 일단 잘 때리는 피카츄 피카피카. 자 여기서 공중성타에서 계속해서 콤보 이어주는 리자몽 패자몽이죠 패자몽. 아 여기서 오이콤보 피카츄 천만 볼트! 자, 제대로 꽂아 넣습니다. 아, 역시 피카츄예요. 자, 여기서 수리검 날려주는 패자몽. 자, 리자몽 지금 차크라 다 채웠어요. 자, 수리검 깔아봤지만 지금 피카츄가 차크라 대시로 완벽하게 뚫어냈죠. 자, 부적. 요거는 맞으면은 공격력이 낮아집니다. 자, 이거 너프 상태예요. 공격력 풀렸고. 자, 페인! 아, 지금 리자몽 가면을 벗어 던졌어요. 리자몽의 지배를 페인이 뚫어냈습니다. 비켜, 내가 싸울게. 페인, 그 리자몽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이 바로 페인. 아, 여기서 평타 잘 때려주는 사스케. 아니, 피카츄. 이대로 피카츄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 방입니다. 자, 이제 한 방이에요,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한방이에요. 자 페인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거의 뭐 모드 리뷰인지 그냥 웃기려고 찍은 영상인지 구분이 안 가실 수 있지만 모드 성기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모드 소개도 조만간 찍도록 하겠습니다.